우정훈 박유겸의 팡팡 라디오. 팡팡. 제길의 팡팡 라디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연이 들어왔죠? 예. 네, 이제 여러분 목소리 너무 좋죠, 우리 우정훈 씨. 라디오 DJ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 전 안 좋은가요? 아, 맞아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요. 이게 우리 박유겸 씨는 우리 최고의 팬텀으로 또 성장할 결정이 최고의 지금 현재 어떤 유망주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테너 파트는 노래할 때 목소리가 더 멋지지. 바리톤 파트는 중저음이 발달한 가수기 때문에 말소리가 별로 고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소리가 쉽게 나오긴 하죠. 좀 이렇게 좀 땡길까요? 아니. 아,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실제로 보면 더 잘 들었어요. 지금 약간 화면 거의 안 봤는데. 식당하셨나요? 더맨 덤쌈. 로키 오러시를 보러 가시네요, 오늘. 왜? 오늘? 오늘 누가 해, 로키? 형훈이도 없잖아. 브래드. 훈정이 형이 하시나? 브래드를? 아니. 브래드 누가 하죠? 다른 사람 더 있잖아. 빵 아닌가요? 세 명이다라고 음성 바로 또 하면 됐을 거. 제가 잘 몰랐네요. 식사하셨어요? 나폴레옹 어떠셨어요? 매우 좋으셨다고, 감사. 유겸이랑 통화하셨어요? 수경. 통화하셨다고? 저랑 통화를. 서경민. 서경님. 서경님. 왜? 저희 셋이. 인기 라이브 방송 준다. 인기가 되었어. 우리가 같이 하는 곡이 없죠. 뷰티 앤 더 비스트 헤븐. 아, 그러네요. 아, 예. 지금, 예. 방송상 관하네요. 정훈이 형 띄우고 너무 좋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저 예전에서 했던 거. 오늘, 유겸이 형이란다. 정훈이 형이. 통한 적 있습니까? 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이제 그 소프라노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충화하러 가셨다가 통화를 유겸 씨 팬이기 때문에 통화하면 그치로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 대화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러신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잘 봤는데 야 유겸아 일단 너 좋긴 좋은데 건성현 씨 팬인데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동신이 형 지금 저희는 밥을 먹었는데 동신이 형이 아직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동신이 형 밥 먹는 거를 좀 저희 기다려주고 있어요. 동신이 형이 끝나고 뮤직 오브 더 나이트의 최고의 의리남 두 분을 모시고 흑소의 먹방 지금 인스타라이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좋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기 팟캐스트 있잖아요. 녹음해가지고 라디오 하는 거. 라이브라면 그냥 방송 사고 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요즘에 또 좀 그런 시청자들을 위한 가지보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 그래요. 저랑 동시에 같이 있으면은 아니다. 또 재밌겠다. 근데 그런 심한 말만 안 하면. 그렇죠. 우리 근데 심한 말을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스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스포만 조심하면 됩니다. 스포를 안 좋아하고 눈이 안 좋은 거 봐. 아니, 썼는다. 너무 멀어서 그래. 그 안방에서 갈라콘서트. 저기 뭐야? 오늘 갈라콘 방송. 그렇죠. 팬텀 싱글 시즌 1에 갈라콘서트를 2주 연속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대망의 출발 또 방송을 하게 됐죠. 2회에서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동신이 형이 굉장히 활약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동신님이 드시는 건요 지금 X 도시락의 제품입니다. 밑반찬으로는 오징어 매워요. 볶음. 나머지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다 드셨네요. 그렇죠.
제 채널인데 그래도 저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이게 확실히 늦게 이게 우리가 받는 거는 늦지. 늦게 이게 우리가 받는 거는 늦지. 그렇죠, 그렇죠. 5천 원 딜레이가 있어. 5천 원. 인터넷상에 있잖아요. 시즌2 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 시즌2 됐고요. 시즌2 참가하셨어? 아니. 시즌2 됐고요. 아, 시즌2 합격하셨나 보네. 유노진호. 유노진호님이었지, 유노진호. 아리톤? 테너? 컨터 테너? 소프라노라고. 그, 저랑 동승이는 성악을 전공으로 배웠잖아요. 유겸이는 그렇지 않은데. 노래 너무 잘해요. 노래 너무 잘합니다. 아, 아니. 저, 어? 여러분! 지금 갑니다. 지금. 네? 아니, 아니야. 아닙니다. 아, 아니다. 저희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어? 갔네요. 어, 근데 두 분 원래 아셨잖아요. 맨하탄에서. 저희 같이 맨하탄에서.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네. 근데 유겸 씨도 외모가 아주 뉴욕 스타일이에요. 이국적인데. 유겸 씨 지금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뉴욕에 32번가 가면 굉장히 먹히러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먹어요, 사람들. 좀비들이. 다 먹고 와. 거기 뉴욕에 좀비 있는 거 아시죠? 코리아타운에? 좀비랜드. 그거 얼마나 사셨어요? 아, 한 8만원 왔지? 지금 우리 대화가 되는 거야? 얼마 하는 거야? 얘기 못 하죠. 어? 아니, 얘기 아, 얼마나 사셨냐고. 얼마나 사셨냐고. 지인들 많으시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미국 애들 있는데. 지금 미국 선생님하고 연락하시나요? 그렇죠. 가끔 연락하시는데 이제 그분이랑은 이제 뉴욕에 이렇게 뭐랄까 여기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자주 가는 그 뉴욕에 그런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상권도 그렇고 그렇죠.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 갔다 왔죠. 가봤죠. 브롱스에 있잖아. 그렇죠. 그게 진짜 개장을 2009년에 새로 해가지고 세버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야구 보는 느낌 어때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은데 물론 국내 프로야구도 너무 재밌지만 조금 다르죠. 뭐 스케일이 좀 다르죠. 나라 친구가. 제가 또 어렸을 때 야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야구 선수 출신이요? 어렸을 때 야구 지금 이제 빅스윙 폼 한번 보여주세요. 야구 진짜 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야구를 진짜 했어요. 근데 저는 스윙이라기보다는 스윙. 투수? 투수였습니다. 자, 제구폼입니다. 제구폼. 자, 상돈이 형 보고 있죠? 오! 받았어요? 받았어요 지금? 공 받았냐고. 하트 뿅뿅뿅뿅. 잡았다. 야, 지금 동신이 형 지금 더 먹으러 갑니다 지금. 아, 물 먹으러 갔다. 아, 지금 여러분 동신이가 원래 이렇게 방송을 하죠? 좀 취하지 않았거든요? 유어라 콘텐츠 5회를 다 보시는 분이 계세요. 와, 근데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캐스팅이 다 다르네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캐스팅이 다른 거죠. 다르고 곡들도 정해져 있는데 파트가 다르고 그래서 오해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정훈이 형이 팬덤 싱어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형 목소리가 리허설 때 한번 들었는데 진짜 들어보세요. 진짜로. 이따 픽사인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아니, 형. 픽사인 안 돼. 오늘 하는 거는 안 돌려. 준비가 잘 되는데 나 개인적으로 내일이면 내일 모레가 문제. 아 그럼요. 아무래도 이게 뭐 서로 칭찬한다는 말 아까 제가 말이 끊었었는데 성악한 친구가 아니면 진짜 노래를 아 형 죄송합니다. 잘 안 되죠. 형 뭐라고요? 아니 노래를 너무 잘. 아 아니 진짜 아니면 아니다. 아 진짜 아니면 아니지. 난 다른 사람 가면 오 이렇게 지나가요. 일단 저를 꺾고 올라간 최용호 형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용호 형 보고 있나? 이거 유겸이. 아, 유겸이. 자, 언니가 그렇게 생각했어. 아, 또 용호 형이 친하다. 네, 되게 친해요. 근데 그 저희 진짜 용호 형을 본 적도 저는 밀리지 않는 에너지 파워.
진짜. 용호 형도 인정했어. 어, 죽임 때 그거 좋네. 댐블이요? 댐 팀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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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당신 맞나요? 그 약간 큰 방송 얘기하시는 팀 팀브루. 울림. 네, 그렇죠. 울림의 감도가 타이트한 멋있습니다.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한테 이런 극찬을 제가 할 수는 없어도 들을 줄 알아요. 아, 그 형이 듣기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아 있죠. 있어요. 물론 있어요. 누구시죠? 우리 여기 멤버 중에? 우리 오늘 공연하는 멤버 중에? 예. 없죠. 우리 공연 중에는 없어요. 그럼 성대모사 하나 주시겠어요? 성대모사? 네. 박요셉. 아 형. 자, 정훈이 형이 지금 요새 박요셉 씨 성대모사를 한다니까 들어와주세요. 아, 요셉 씨가 저 용호 형이랑 항상 좀 다툼을 티격태격해요. 용호 형이 귀엽게 봐주는데. 아 형, 그건 아니잖아요. 아 진짜 맨날 이래. 자 여러분, 물을 떠왔는데요. 물을 좀 드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100명 이상이 안 나가고 계세요. 300분 이상이 계셨는데 80분 정도밖에 안 나가셨어요. 제가 80분 자, 가운데 쓰세요. 좀. 자 가운데 쓸게요. 네. 1시간 20분밖에 안 됐나요? 1시간 20분이요? 네 80분이라고 하셨으니까 80명 80명 6 나와 명수를 얘기하실 거라면 전 올라와서 금방 좀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틀릴 게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염도 너무 드시라 네. 네. 자, 자 그러면 오붓하게 한번 방송을 해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영화 제5원소 저기 머리 스타일인데요. 제5원소에 나오는 그 외계인을 흉내내는 그런 의상입니다. 제가 이러고 무대에 올라가거든요. 이 눈빛을 꽂고요. 여기는 녹소고요. 여기는 블루니까 불소. 여기 핑크니까 핑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뉴스를 전하고 자 다음 멘트.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하면서 동신이 형이 항상 노래할 때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이런 에너지를 품을 수가 있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동신이 형이랑 개인적으로 진짜 같이 경연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동신이 형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러니까 형이 좋은 게 아니라 형이 노래할 때가 좋기 때문에. 근데 나도 좋아하잖아. 아, 그쵸. 뭐 내가 사람이 나쁘네? 형 너무 좋죠. 근데 진짜 노래할 때 그 에너지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진짜 동신이 형이랑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 미워할 때도 한번 해볼 수 있나.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하나 안 하나? 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시간 후에 아니 형 45분 남았습니다. 45분 뒤에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들뜬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고 오셔서 자리에 앉아 계세요. 딱 거기 그대로 앞에. 다음에 형이랑 같이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계획이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최고의 근데 최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방송 그냥 이 골든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싱어이기 때문에 또 다른 흑간의 흑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흑간의 쇼가 언젠가 또 흑쇼가 아니라 이제 흑간의 쇼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흑간의가 흑간의라고 하면 이제 그 흉스프레소를 흉스프레소일 수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흉스프레소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게스트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다른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같은 엄마에서 나온 넷째까지 가 있고 또 이혼해서 또 다른 뭐 흑수리 뭐 그런 친구들도 흑자 붙잖아요. 그쵸. 배가 다르거든. 그쵸 그쵸. 첩의 아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흑수의 어머니는 이제 받았는 것인데. 그쵸 형한테 그걸 저 아직 그 순간을 기억해요. 형에게 그 별명을 지어줬던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자 막장 드라마라고 누가 받아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막장에 차려있습니다. 유겸 씨 요새 라이프 어때요? 막장이에요?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뮤지컬 공연하면서 예.
제 나폴레옹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진짜요? 예. 도시 형 나폴레옹 보러 간다고 얼마 전에 뮤지컬 시라노를 봤는데 우리 광호 형을 실제로 진짜 VIP석으로 왔는데 앞에서 보면서 뮤지컬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이 열렸달까? 저는 아 너무나 좋았어요. 대박이 너무나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홍광호 선배님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네, 많이 친해졌습니다. 많이 친해졌고 은성이가 또 내 또 노래 핑을 자꾸 들려드려가지고 내 폰을 놨어요. 근데 진짜 또 진짜 나 처음에 그러니까 광호님 부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광호님도 딱 들으시더니 응? 이러셨는데 아 참 아 저는 아, 정말 뮤지컬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감정을 또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요. 아, 우리 또 다른 감동을 나한테 선사해줄 그 대기하고 있는 우리 유경 배우님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보다 keep shouting. 저보다 우리 흑수 형을 많이 더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더 지켜봐달라고 하는 건 도와주라는 느낌으로. 형님, 자 이제 저희 시간이 저희 이제 대기해야 되고요.